네, 요즘 미국의 종합격투기 UFC 무대를 뜨겁게 만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격투기 천재라 불리는 최두호 선수인데요. 아시아 최초로 UFC 챔피언이 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티아고 타바레즈를 무너뜨린 번개 같은 스트레이트. 최두호는 이 한 방으로 미국 종합격투기 UFC의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UFC 데뷔 후 3연승, 특히 3경기 모두 1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차세대 패더급 챔피언 후보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두호도 아시아 최초 UFC 챔피언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시아 선수 중에 제가 챔피언에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챔피언이 될 자신이 있고.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최두호는 UFC 3연승을 포함해 최근 종합격투기에서 1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는 연속으로 KO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타격 기술은 타고났다는 평가입니다. 스텝이 좋은 선수, 리치하기 선수, 이 선수들만 좀 더 상대하는 법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호는 UFC 선배 김동현, 정찬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두 선배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전 하루하루 다르게 진짜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머지않아 제가 뛰어넘을 날이 오지 않을까. 훈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최두호는 아시아 최초 UFC 챔피언을 향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